먼저 원내대표 고유의 역할이자 현재 계속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현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가 파행된 것의 가장 핵심은 결국 여당과 청와대가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갖다 올린 것, 특히 선거법을 올린 것 등은 결국은 여당은 야당을 괴멸의 대상, 야당을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다시 우리 당을, 우리 우파의 정당을 협상의 대상, 또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느냐의 진위를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가장 핵심은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이런 문구 하나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문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2월 15일 우리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관한 이렇게 합의문에도 합의 처리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올렸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아직도 우리 자유한국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제청문회라는 것이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당이 사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줄 테니 추경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결국 마치 지금의 경제 실정이 추경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추경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에 대한 진단,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 경제청문회라는 것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경제실정청문회라고 이름을 네이밍했지만 제가 어떤 이름도 좋다, 어떤 형식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경제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경제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기업 정책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금 경제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대안에 대한 토론 없이 이 추경이라는 내용을 보면 또다시 선심성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추경을 정말 퍼부는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보자. 이것이 저희의 경제청문회 주장의 요지입니다. 저희로서는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실장 정도 나오셔서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큰 틀과 큰 방향은 경제부총리가 한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는 어떠한 형식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나오면 국회 정상화 관련된 토론 좀 협의 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국회 정상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이 하나는 결국 패스트트랙 과정에 관한 사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합의 처리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추경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니까 이 경제 청문회든 경제 토론회가 되었든 경제에 대한 진단, 종합적인 진단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여당이 자율성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것을 여당은 어느 정도 실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정치 현실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상당한 그런 압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이 저희 정당을 향한 정말 이 가시돋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자체가 압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께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신다고 늘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뭐 아무래도 이것이 전체적인 청와대의 입장, 아마 경제청문회 같은 것도 청와대 입장에 강력하게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청문회라는 단어가 주는 것이, 저희는 이것이 정책청문회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까지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에서는 청문회라는 용어 자체가 실정을 자인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뭐 경제청문회와 같은, 저는 정말 이것은 뭐 기본이라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지고 마치 이것 때문에 국회가 안 되는 것처럼 쟁점화되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